성윤님께는 아내께서 조금 늘 구체적으로 되게 항상 늘 길을 좀 살려주시고 당신 덕분에 그냥 뭐 좋았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드백이 훨씬 도움될 수 있고요. 뭐 우리 엄마께서는 그냥 재능 많은 큰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이런 분들은 경험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있어야 계속 발전해 간다라는 느낌,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늘 에너지를 좀 얻는 분이셔서 그래서 남편이 스킨십도 해주고 매일매일 칭찬해 주시고 꽁해 주시고 두 분 다 새롭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요. 저렇게 또 칭찬해주고 호응해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드릴 건데요. 아내 손, 남편 손을 한번 좀 그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. 연애하면 살면서 고마웠던 거 한 손가락에 하나씩. 우리 남편의 손에는 아내가, 오른손에는 각자 그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거 한번 네, 한 줄에 하나씩 손가락 하나에 자세하게. 끝! 좋습니다. 나는? 자. 뭐라고 적었나? 남편이 자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실게. 아내 마주 보시고 자 아내 오른손 한번 잡아주세요. 다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면서 한번 읽어주실게요. 나의 복덩이에게 항상 자신감 잃지 말라고 해준 거 고마워. 언제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엄마가 돼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. 항상 배려해주려고 해줘서 고마워.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화내지 않고, 물론 화낼 때도 있지만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서 고마워. 돈 벌고 티내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. 또 휴지. 그래, 평소에 부부가 저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. 마이 엔젤. 날 사랑해준 거 너무 고마워. 나한테 너무 와준 거 너무 고맙고, 예쁜 눈을 우리 모아랑 이은이한테 물려준 거. 그리고 나 같은 또라이를 이해하고 받아준 거 고맙고, 그리고 웃기게 노래해주고 뽀뽀해주는 거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. 저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저걸 하면 되는 거예요.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쉬고 세 번 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